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에서도 그동안 미뤄졌던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요양병원 127곳의 어르신부터 자체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시설은 30일부터 방문 접종 형태로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송하면 각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2주 내에 자체적으로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백신 접종률은 51.3%를 기록 중입니다. 요양병원 42%, 요양시설 36.2%, 지역별로는 안동 59.8%, 영주 48.8% 등입니다.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중목욕탕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에서 16명 등 모두 20명이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배로 늘었습니다.